여러분 안녕하세요. 도깨비불 이한입니다. 드디어 또 주말이 다가왔고 2021년 7월 24일 아침 8시 49분 토요일 아침에 제가 이걸 촬영하고 이제 시작을 했고요. 오늘은 약속드린 바와 같이 여기 보이시는 1983년 개해년생 돼지띠분들의 2022년 미리 보는 주역 운세를 촬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서 전체 운을 주사위로 간단하게 뽑아볼 예정이고요. 여기 보시면 제가 던지는 주사위는 전복 주사위라고 합니다. 약식으로 치는 부분이고요. 원래는 그긴 작대기로 통해서 이게 통통통통 해서 정식으로 뽑아야 되는데, 이렇게 약식으로 저는 하고 있어요. 훨씬 편하고 참 간편합니다. 혹시라도 점사의 결과가 본인의 기대와 달리 만족스럽지 못하더라도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요. 방법만 다른 그 사항이라서 어떻게 치든 우리는 답을 이미 알고 있어요. 자, 그러면 마음을 좀 가다듬고, 전년도 7월이죠, 지금. 7월에 미리 보는 내년 운세, 돼지띠분들 던져보겠습니다. 2022년 이민년 일어날 일들입니다. 자, 지금 점사 나왔고요. 자, 보시는 바와 같이 깨끗한 종이 준비했고, 주사위가 잘안 보이실 것 같아요. 여기 그대로 옮길게요. 바람에, 땅에, 다섯 번째 표가 변경됐습니다. 자, 그대로 적을게요. 바람, 땅, 다섯 번째. 밑에서부터 숫자 올라오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풍지관이라고 하는 이 괘가 상반기. 산지박이라고 하는 괘가 하반기가 됩니다. 자, 이제 풀이를 해보겠습니다. 자, 우선 풍지관이라고 하는 상반기 같은 경우는 좀더 살펴봐야 하고 안심하면 안 된다라는 속뜻이 숨어 있어요. 그리고 하반기 산지박 같은 경우는 보시는 바와 같이 맨 위에가 양이고 모두 음이거든요. 그래서 산지박은 이제 쌓아왔던 것들이 나의 어떤 부주의로 인해서 다 흐트러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겉으로는 굉장히 좋지 않은 괴의 모습이긴 한데, 이 괴를 통틀어서 저는 지금 운세를 뽑은 부분이라, 이걸 관지박이라고 하는 괴의 형상의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들어오는 돈, 그러니까 수입이죠. 나가는 돈, 지출이죠. 2022년도에 돼지띠분들은 흐름으로 봤을 때는 뭐 크거나 작거나 이런 그 유동성은 크게 없고 꾸준해요. 들어오는 돈과 나가는 돈이 꾸준하고, 다만 본인이 가지고 계신 능력 밖으로 어떤 무리하게 사업을 크게 벌이신다거나 아니면 폐업을 하신다거나 이렇게 리드미컬한 위험도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거의 평탄하다고 보시면 돼요. 금전 부분 같은 게 평탄하시고, 그리고 이제 이동은 이사라던가 또 현금화를 시키기 위한 상가나 토지, 주택의 매매, 그리고 여러 가지 계약 문서운들, 이런 것들은 거의 원만합니다. 상반기 하반기 통틀어서 평탄하고 원만합니다. 금전운과 매매, 이동 모두 다. 또 어떤 그 조직으로 이동하기 위한 시험이 있을 분들, 관문이라고 하죠. 시험 또는 뭐 배우가 되기 위해서 아니면 어떤 오디션을 보신다거나 가수가 되기 위한 테스트를 거친다거나 꾸준하게 쌓아 오신 상황들은 여기서 거의 합격운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본인의 노력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요. 이 노력 플러스 주변 사람들의 왕성한 추천, 왕성한 응원이 밑받침이 됩니다. 그리고 건강도 이제 관심이 좀 높으실 것 같은데, 건강 같은 경우도 본인만 건강하신 게 아니라 주변 모두가 원만한 건강을 2022년도에 계속 그 흐름을 타실 것 같고, 그리고 부부관계, 부부의 운이죠. 또 어떤 아직 결혼을 앞두고 계신 연인들과는 사이가 좋지 않았던 분들도 사이가 좋아지는 쪽으로 변경이 되시겠습니다. 그러니까 여행도 마찬가지예요. 2022년도에는 돼지띠 분들이 원하는 곳으로 이동도 가능하시지만, 내가 평소 가고 싶었던 곳으로 원만한 여행운도 이렇게 타고 계속 흐름을 타실 예정이십니다. 자, 이렇게 전반적으로 굉장히 좋은 흐름을 가지고 있는데, 다만 무리하게 사업을 늘린다거나 확장을 한다거나 또 하고 있지 않은 전혀 새로운 분야로의 창업은 불리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참고를 해주시고요. 12장으로 된 주역을 기초로 한 주역 타로로 이제 전반적인 흐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봐주시고, 점사에 대한 혹시 어떤 응원을 하고 싶으시다면 여기 달러 표시를 클릭하셨을 때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하셔서 후원하기도 가능하시고요. 좋아요, 구독만 해주셔도 제 운세 영상에 큰 힘이 됩니다. 계속 봐주시고요. 자, 이제 섞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명리로 풀 건 아니라서 양력 기준으로 1월부터 12월까지 흐름을 그냥 편안하게 제가 뽑을게요. 그리고 이전 영상에서 댓글을 하나 봤는데, 그 띠를 보실 때는요 무조건 절기입니다. 음력이냐 양력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보는 달력은 양력이잖아요. 근데 양력 기준으로 했을 때 입춘이라는 게 있어요. 보통 2월 4일 또는 2월 5일 이럴 때 이제 들어오는 게 입춘인데, 그 입춘 날짜의 시간이 있습니다. 입춘 전에 태어나셨으면 전년도 띠로 보시면 되고, 본인 띠가 헷갈리시면 그 입춘 기준으로 했을 때 이후에 태어났으면 당년도 띠로 보시면 되세요. 헷갈리시면 댓글로 물어보십시오. 제가 봐드릴 테니까. 띠 같은 경우는 띠까지 무시하라는 뜻은 아니거든요. 제가 지금 뽑는 게 이렇게 사주 명리로 하는 게 아니라서 그냥 1월부터 12월까지 뽑는 거지, 사실 철저하게 하려면 2월부터 다음 달 2월까지 제가 뽑을 수 있거든요. 2월부터 1월 말까지로 해서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은 여러분들과 좀 더 편안하게 그 해를 보기 위해서 이렇게 뽑는 거죠. 지금 뒤집고 있고요. 왜 입춘 기준이냐라는 설명은 여러 번 영상에서 언급을 드렸지만,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자축인으로 겨울에서 봄으로 넘어오거든요. 자월이 보통 저희가 동지 먹을 때, 동지 팥죽 먹는 그 달 있잖아요. 그 달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양력으로는 12월쯤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게 이제 자월이고 하늘이 열리고, 축월은 그 다음에 양력으로 했을 때 1월 초부터 2월 초 사이인데, 그때는 땅이 이제 열리거든요. 새해 기운이. 그 다음에 인월, 입춘부터 들어오는 게 호랑이 달이에요. 2월 4일이나 5일부터 해서 경칩이 들어오는 3월 5일이나 6일까지가 바로 호랑이가 들어오는 인월이고, 그 인월이 되어서야 세 번째로 천지인 순서로 사람에게 새해 기운이 넘어오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라는 의미가 됩니다. 자, 조금 배치를 여러분들께 잘 보이는 방향으로 다시 하고 있고요.
이제 다 뽑았습니다. 잘안 보이는 것은 제가 이렇게 카메라 쪽으로 올릴 거고, 이제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1월달 운인데요. 잘 보이시나요? 간이산이라고 하는 괴가 나왔어요. 예, 이 간은 막히는 산이거든요. 높은 목표점을 올라가다가 다음 단계에 가기 위해서 잠시 게임으로 치자면 게이지를 잠깐 모으는, 힘을 축적을 하는 단계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잠깐 여기에 내가 머무는 거죠. 그래서 1월 달에는 여러 가지 일, 뭐두 가지 일, 투잡을 하신다거나, 동시에 뭔가 멀티로 진행하시기보다는 한 가지만 하시는 것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금전 같은 경우는 결핍이 예상이 됩니다. 현금은 부족하지만 다른 쪽에서 어떤 자산, 부동산이라든가 아니면 현금이 아닌 어떤 코인의 형태로 본인의 자산이 이득이 뜻밖의 생길 수가 있겠고, 그만큼 또 스트레스를 좀 받는 기간이기 때문에 명리적으로는 새해의 기운이 아직 들어오지 않았거든요, 사람에게. 그래서 1월 달에는 가급적 힘을 지키고 축적하고 앞으로를 대비하는 것이 좋고, 이직이나 이동은 잠시 보류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럼 이제 2월 달 보겠습니다. 2월에 오는 명리적으로는 드디어 이제 띠가 바뀌는 기준이 되겠죠. 새해 기운이 실제로 들어옵니다. 화택규라고 하는 괴가 났습니다. 윗괴는 이제 밝은 태양이 떠 있고, 아랫괴는 호수가 이렇게 좀 보시면은 보일 거예요. 여기 그 그림상에는 선인장이 있고, 오른쪽에는 화사한 연꽃이 피어 있어요. 화택규라는 그 의미 자체가 한 배를 타는 것이 아니라 뜻이 다를 수 있다는 의미가 됩니다. 서로, 이건 이제 가시가 도처이고 이쪽은 가시가 없잖아요. 서로서로 등을 돌리고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해보자 라는 게 서로 지금 싸우는 형태거든요. 그러니까 배신을 할 수도 있는 거죠. 기운 자체가. 그래서 2월 달에는 상황이 또 어떻게 되냐면, 본인이 집착을 하거나 어떤 이득을 취하기 위한 욕심을 가지시게 된다면 2월이 힘들어질 수 있어요. 하지만 내 사람들에게, 내 사업에만 신경을 쓰시고, 또 사람들과의 부딪히는 대립관계를 주의하셔야 되는 달입니다. 필요 없는 액션을 취하시거나 필요 없는 감정 싸움을 하시게 되면 굉장히 손해가 많이 일어날 수가 있고요. 나가는 돈이 제법 많아요. 또 사소한 것들 있잖아요. 정말 자잘한 것들. 그냥 합의 보고 적당하게 대화로 풀고 넘어가도 될 것을 괜히 이겨보려고 감정 싸움 하시게 되면은 2월은 리스크가 큽니다. 그래서 스트레스 받으실 수가 있기 때문에 예민한 감정 버리셔야 되고, 또 연인 관계나 부부 관계 같은 경우에서는 내가 융합하지 못하는 형태거든요. 내가 싸운다게 될수 있어요, 잘못하면은. 그래서 아침에 감정이 상한 상황이 있다면 반드시 저녁에 들어가셔서 대화로 풀고, 아무 일 없었다든지 상대방이 좀 맞춰주셔야 되세요. 그래서 2월은 여러 가지로 좀 예민한 달이고요. 이제 3월 달 보겠습니다. 자, 3월은 제가 뽑아서 또 위로 올려드릴 텐데 잘안 보일 수가 있는데, 아름다운 여인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 괴의 이름은, 위에는 호수, 그리고 바로 그 아랫괴 같은 경우는 천둥번개가 어마어마한 힘이 숨어져 있는데, 택례수라고 하는 큰 에너지에 내가 따르겠다라는 의미가 돼요. 양동이를 좀 들고 있죠? 그리고 뒤에는 물이 잔잔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여인은 아주 지혜로워 보입니다. 거꾸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세상의 순리대로 맞춰서 행동하고 생각하고 따라가면 결과가 아주 좋은 달이에요. 2, 3월 달이. 주로 나에게 오는 인연들도 숙련된 사람, 해당 분야에 이미 경험과 노련함이 축적된 사람들이 인연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높고요. 주역계의 뜻을 모르시더라도 이 그림에서 느껴지는 것이 결핍보다는 풍요에 가깝지 않습니까? 주로 나보다 연장자들에게 행운이나 좋은 운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부부운이나 연인관계 같은 경우에도 상대방으로 인해서
정신적인 화합이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질병 같은 경우에는 큰 고비는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이제 넘어가서 양력으로 4월달 운도 받을 텐데 이 괴는 윗괴가 막히는 물을 뜻하는 수, 물이 들어왔고 아랫괴는 바람이 불어 들어오는 형상으로 수풍정이라고 하는 괴가 지금 나왔습니다. 이 수풍정은 한결같이 내가 노력을 해온 것이 중요한 의미가 되고 위에 있는 하늘이 이 그림에서 보시면 아래에 있는 하천 지금 고여있는 이 흘러가는 물에도 똑같이 비춰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한 대로 수풍정의 정은 우물을 뜻하거든요. 해왔던 일을 꾸준하게 그대로 바꾸지 마시고 계속 지고 가셔야 되시고 내부적으로 결실을 다지시고 새로운 프로젝트를 하시기에는 역시 위험이 큽니다. 4월도 새로운 일을 하시기보다는 기존에 하시던 일, 기존에 다니던 직장을 고수하시는 것이 좋고 나가는 돈이 역시 크고 에너지 자체가 크기 때문에 이 부분도 체력 관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물론 나가는 금전도 잘 관리를 하셔야 되겠죠. 이제 행사가 많은 달 5월도 보겠습니다. 이 5월은요 천지비라고 하는 괴가 나왔거든요. 윗괴가 하늘이고 아랫괴가 땅입니다. 이 괴도 참 자주 나왔습니다. 자주 언급을 해드렸던 상황인데 위가 하늘이고 아래가 땅이면 서로 대화가 잘 안 돼요. 서로 각자의 말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되는 달입니다. 오히려 5월은 여러 가지 행사가 있죠.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 날. 그냥 대표적인 행사만 봐도 굉장히 크잖아요. 그런데 하시는 일도 되도록이면 조용조용히 진행을 하셔야 되시고 나가는 돈이 많은 달인 만큼 금전은 결핍이 예상이 됩니다. 또 상대방 사람들의 그 속뜻을 내가 읽지 못해서 서로 이제 대화가 잘 안 돼서 엇나가는 경우가 많아요. 노력을 많이 하셔야 되는 달입니다. 그것은 부부관계든 연인관계도 마찬가지고요. 이제 마지막 상반기 마지막 6월달 보겠습니다. 윗괴 아랫괴 모두 같은 모양인데 바로 태위택이라고 하는 괴가 나왔어요. 이 괴도 참 자주 나왔던 괴입니다. 64가지 중에서 이제 어떤 의미냐면 이 택이라는 것이 호수라서 호수가 계속 흘러가서 모여요. 개울물들이 졸졸졸졸 따라서 흐르고 모여서 결국은 큰 바닷가로 흘러가는 괴의 형상이거든요. 여기 지금 일러스트 상에서는 나비가 한 마리 떠 있고 아래에는 예쁜 꽃이 피어 있어요. 기뻐한다는 의미죠. 나비는 애벌레 과정을 통과를 했고 이제 날아오르기만 하면 되고 꽃들의 향연을 즐기면 되는 단계입니다. 금전 부분은 상당히 풍요로울 것으로 예상이 돼요. 하지만 흘러가셔야 되는 이 속뜻에는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는 만큼 겉으로 외향적으로는 풍족하지만 속으로는 실속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나비가 날아오는 것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한낱 꿈에 불과할 수 있어요. 6월달의 형상 자체가. 그래서 자랑하시는 것은 되도록 삼가하셔야 됩니다. SNS 즐기시는 분들, SNS상에 늘 예쁜 그림, 화사한 거, 행복한 이런 사진들 올리는 건 좋은데 이것을 시기 질투하거나 본인을 실제보다 너무 과하게 평가를 해서 본인에게 오히려 더 안 좋은 결과로 돌아올 수가 있다는 거 염두를 해두셨으면 좋겠고요. 연애를 하시거나 부부관계 같은 경우에도 상대방이 나에게 진실한가 이것을 잘 보셔야 됩니다. 그것만 염두하시면 그게 그르칠 일은 없을 것 같고요. 어쨌든 6월에는 나쁜 일보다는 기쁜 일들이 많고 이 괴의 형상대로 즐기시면 됩니다. 다만 조심하셔야 되는 몇 가지 너무 과하게 자랑하면 안 된다는 거 주변에 시기 질투하는 인연이 있습니다. 이제 하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7월 달 거 잘 안 보이시죠? 올려드릴게요. 지화명이라고 하는 괴가 나왔어요. 윗괴는 땅이고요. 아래는 이제 태양이 지는 부분입니다. 나의 태양, 나의 운이 잠깐 땅 밑으로 들어간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명의괴가 나왔다면 숙이고 또 겸손하셔야 되는 상황이시거든요. 이 지와 명의의 괴 의미대로 휴가철이 들어오는 양력 7월 달에는 돼지띠 분들이
금전 부분도 잠시 멈추고 활동도 마찬가지. 그리고 6월 달에도 말씀드렸었지만 남에게 자랑하면 안 돼요. 타인에게.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떳떳하게 밝힐 수 없는 어떤 비밀 연애를 하실 수도 있어요. 금전이나 사업이 사실 실제로는 잘 안 되고 매출도 저조한데 다른 사람들에게는 현재 너무너무 잘 된다 이렇게 거짓말을 하고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 직장에 나가고 있지 않고 현재 퇴사를 한 상태인데 아직 직장을 다니는 것처럼 주변 사람들에게 거짓말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7월 달에는 아무래도 진실되지 못한 괴리감 때문에 본인이 많이 힘들어할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그렇게 될 수도 있겠지만 나도 상대방들을 속일 수 있지만 이 7월달 괴처럼 다른 사람들도 나를 속이려고 하는 또 운이 있거든요. 그래서 신중하게 모든 것을 거래를 하셔야 되세요. 자, 그럼 이제 명리적으로는 가을이 시작되고 여름이 한풀 꺾이고 심하게 꺾이는 8월달 보겠습니다. 자, 8월에는 윗개가 호수를 뜻하는 태, 그리고 아래쪽에는 막히는 물이 들어온 택수권이라고 하는 역시 또 고비가 예상이 됩니다. 가을은 결실이잖아요. 이제 결과를 봐야 하는데 이 택수권 괴가 나왔다고 하는 것은 이것도 연달아서 결핍이거든요. 주변에 방해가 많이 들어요. 이 카드를 보시면 지금 표정이 그다지 좋지 않죠? 여기 땅 위에 떨어진 가면들이. 내 일을 방해하는 흐름들이 들어온다는 뜻이죠. 명분이 뚜렷해야 돼요. 현재 어떤 공부를 하고 계시거나 아니면 직장에서 포지션을 지키려고 하실 때 이 일이 나의 목표가 뚜렷한가? 내가 확실하게 이 길을 가야 하는 뚜렷한 이유가 있고 목표가 있는지를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지금 제대로 된 자신의 자리가 아니라는 뜻이 되죠. 들어오는 돈보다는 나가는 돈이 많고 그리고 주변에서는 본인을 유혹하려고 하는 속이려고 하는 말과 행동들이 많이 벌어져요. 어떤 회사에서 스카우트 제의가 들어왔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어떤 안 좋은 일을 뒤집어 쓸 만한 대체인이 필요해서 나를 부르는 것일 수도 있고 실상으로는 누구도 꺼리는 자리에 나를 부르는 형태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현재 만나고 계신 분, 결혼을 앞두고 만나고 계신 교제하시는 분 같은 경우도 순수한 사랑이 아닐 수 있습니다. 일방적인 누군가의 감정의 테두리 안에 걸려들어서 서로가 서로를 끊지 못하는 애증의 관계가 될 수가 있고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명분과 목표를 분명하게 하셔야 되는 이유가 어쩔 수 없이 일하는 거, 어쩔 수 없는 과로를 계속 연달아서 하시는 상황. 힘들죠. 근데 좋은 점도 있어요. 나를 지켜보고 있는 윗상사 혹은 나를 응원하고 있는 아주 값진 동료들 이런 분들이 곁에 계시다면 실력으로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승진의 기회가 또 이제 이 택수권 개답게 8월에 들어옵니다. 8월에 했던 어떤 일이 아주 훌륭한 일이 되어서 조만간 장기간 몇 개월 뒤에 본인이 승진을 할 수 있도록 플러스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대체적으로는 좀 어렵기 때문에 택수권 때는 신중하셔야 됩니다. 방해가 많다는 거죠. 이 방해를 넘어서면 됩니다. 이제 9월달 보겠습니다. 가을이 좀 더 깊어졌고 천화동인이라고 하는 괴가 나왔습니다. 새가 아름답게 지금 심장을 맞대고 있죠. 윗개는 하늘이고 아랫개는 태양입니다. 사람들과 함께 한다는 의미예요. 나 혼자 외롭게 투쟁하는 것이 아니라 천화동인 괴 같은 경우는 귀인이 몰려들고 그리고 내가 사람들로 인해서 아주 기뻐하고 도움과 응원과 조언을 많이 받는다는 뜻이에요. 다른 사람들도 내 운에 동참을 한다는 뜻이고 내부적으로 동료나 윗상사들과 전반적으로 도움을 주고받으면서 좋은 운으로 풀어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혼자 일하시는 것보다는 누군가 협업을 하시거나 동업을 하시는 형태가 훨씬 유리한 달이 됩니다. 이 9월달 자체가. 그래서 금전은 결핍이 아니라 풍요롭습니다. 그만큼 경쟁도 심해질 수가 있는데 경쟁을 하시더라도 동성보다는 이성 쪽에 운들이 더 많이 들어오고
남성 같은 경우는 남자 사업가 같은 경우는 여성을 대상으로 한 사업에서 결실이 아주 풍요롭고 여성 같은 경우는 남성을 대상으로 한 사업에서 결실이 아주 풍요롭습니다. 그리고 사람들과 함께하는 부분에서 좋은 운도 넘어옵니다만 다른 사람들로부터 감기라든가 몸살이라든가 어떤 전염성 질병 때문에 아플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9월 그만하고 10월달 넘어갈게요. 10월은 가을의 마지막 달입니다. 이 괴는 이제 활의 서합이라고 하는 괴인데 이 괴도 자주 나왔습니다. 서합이라는 것은 입으로 내 단점을 딱딱딱딱 씹어서 고쳐야 한다는 의미가 됩니다. 카드 분위기가 조금 우울하죠. 보시면 슬픈 표정으로 지금 걸터앉아서 생각이 잠겨 있어요. 조금 올려드릴게요. 단점을 고쳐야 한다는 상황이거든요. 열심히 노력을 하셔야 되는 달이에요. 10월 달에는. 그리고 새로운 일을 벌이시기보다는 어려움이 있더라도 다른 사람들과 함께 확실하게 분명하게 일을 처리하시는 것이 좋고 자신의 어떤 나쁜 습관이 있다면 당장 10월 달에 고치셔야 이득으로 돌아옵니다. 평상시대로 매뉴얼대로 하지 않고 대강대강 일 처리하시는 분들, 다른 사람들에게 그냥 떠넘기고 나는 결과만 체크하셨던 분들, 10월에 큰 낭패를 겪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새로운 짝을 찾는 분들 같은 경우는 정말 자기 같은 사람 만나요. 정말 자기랑 비슷한 사람. 뭘 피했더니 뭘 만난다더라. 이런 식으로 본인의 어떤 나쁜 습관, 나는 되지만 상대방은 안 돼. 이런 주위의 사람들은 큰 코 다칠 수 있습니다. 정말 자기 같은 사람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건강 같은 경우는요. 드시는 음식을 조심하셔야 되세요. 생각지도 않았던 부분에서 내가 음식 섭취 때문에 아플 수 있어요. 자, 이제 겨울이 시작되는 11월 보겠습니다. 11월은 윗개가 막히는 물이고 아랫개가 호수를 뜻해서 수택절이라고 하는 괴가 나왔어요. 절이라는 것은 이제 변화 자체가 큰 상황이 들어오는 거고 수택절이라는 괴 자체가 아껴야 한다는 뜻이고 큰 건을 만약에 추진을 하신다면 정말 신중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기보다는 그냥 미루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현재 아무 일 없고 정말 편탄하게 잘 나가고 있어요. 그래도 아끼고 절제하셔야 되고 필요 없는 불필요한 액션이나 불필요한 지출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연애 전선이나 부부관계 같은 경우에는요. 이미 그 사람에게 내 마음과 몸을 다 줘버렸기 때문에 그 사람을 끊어내지 못해서 힘들어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웬만하면 올해 사람들과의 대인관계에서 특히 연인관계에서는 자신이 너무 푹 빠지지 않았나 일상생활에 너무 지장이 있을 정도로 위험한 관계인 걸 알면서 나에게 해로운 관계인 줄 알면서 그 관계를 끊지 못해서 괴로워하고 있다면 이건 다시 한번 되돌아 보셔야 되는 상황이세요. 자, 술을 드신다거나 약물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들은 이 11월달 기점으로 해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치료를 받으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연말입니다. 12월 마지막 부분 보겠습니다. 주사위계에서도 나왔던 풍지관이 나왔어요. 윗계에는 바람이 불어서 올라들어오고 아랫계는 받아들이고 이해를 해야 하는 땅이 나왔습니다. 이 풍지관은 살펴야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등대 그림이 나왔고 등대가 쭉 이렇게 모니터링을 하고 있죠. 뭐 위험한 게 오지 않나 이렇게 보안 의미로 쭉 살펴보고 있는데 금전활동 같은 경우에는 자신이 노력하는 만큼 취하시는 형태이기 때문에 결핍은 없어요. 그리고 역시 12월 달에도 새로운 일을 하시기보다는 프로젝트나 사업 같은 경우도 아주 신중하셔야 되시고 아주 냉정하게 끊어내셔야 돼요. 안 좋은 부분은 적당하게 그냥 넘기시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 배려하시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본인 위주로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으로 판단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드디어 연인관계나 대인관계나 또 부부관계에서는 인연들 자체가 내 사람이 들어와요. 내 생각대로 움직입니다. 내 생각대로 좋은 사람들이 들어오고 내 생각이 맞는 사람들만 맺어집니다. 건강 같은 경우는 크게 무너질 일은 없겠습니다. 자, 이렇게 12달에 대해서 가볍다면 가볍고 가볍지 않은 또 무거운 이야기도 좀 오고 갔는데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리고요. 저는 또 다른 띠 찍으러 가겠습니다. 여러분들 또 힘내시고 약 1년 뒤에 또 다음 연도 운세 제가 올릴 테니까 많은 피드백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